네. 우선 오늘 기자회견에 정호태 원내대표께서 말씀 모두 발언해 주시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많은 사연이 있겠지만 10년의 유엔 사무총장 경험이 대한민국을 위해 귀하게 쓰이기를 충심으로 기대했는데 크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기문 전 총장께서는 대한민국이 배출한 세계적 자산일 뿐만 아니라 높은 외교적 경륜은 신열강 시대의 틈바구니 속에 놓인 자금의 대한민국 외교적 위기 현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라 생각합니다. 언제든 우리나라를 위해 그 귀중한 역량이 잘 쓰이기를 기대하며 저희도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고견을 듣겠습니다. 하지만 반 전 총장께서 경험한 대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는 그런 세계적 자산을 품을 만큼 아량이 넓지 못합니다. 또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소위 정치공학적 계산과 진영 논리를 강요하며 순수한 정치적 뜻을 펴기 어렵게 만들 만큼 복잡다기하고 냉정한 게 현실이라는 것을 반 총장께서도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적 지평의 시각으로 이런 잘못되고 뒤떨어진 현실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반 총장의 동기, 협치와 분권을 위한 대선전 개헌, 그리고 국민 대통합과 사회 대타협을 역설했던 뜻은 꼭 특정 대선 주자의 생각을 넘어 모두가 공감하는 우리 시대의 절실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께서 어제 당사를 방문하셨을 때 우리 당에 대해 해준 따뜻한 말씀도 감사를 드립니다. 반 전 총장께서는 어제 임명진 위원장께서 어려운 비상 시국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을 과감히 개혁해주고 계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하시면서 새로 태어나는 새누리당을 기대하게끔 해달라고 우리 당의 과감한 개혁과 재탄생을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기대대로 새누리당은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당원이 합심하여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반드시 거듭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보수의 힘을 국민들께 다시금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권 대선 주자들의 국방안보 파퓰리즘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정파 이념을 떠나서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득표만을 위한 파퓰리즘 공약을 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보는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념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는 곳이 우리 한반도뿐입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안보 공약마저 파퓰리즘에 빠진다면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크고 확대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군복무 단축기간 공약입니다. 득표에만 혈안이 되어 정작 군복무 단축으로 인한 파생되는 문제점, 북한 핵실험 미사일 도발이 상존하는 안보 현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대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는 현행 22개월인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자고 하면서 12개월까지도 단축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어떤 후보는 한술 더 떠서 복무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선택적 모병제로 10만 명을 충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22개월을 유지하더라도 저출산으로 인해서 6년 뒤인 2020년 이후에는 매년 병력이 2만 3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국방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18개월로 줄일 경우는 매년 5만 5천 명이 부족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년으로 단축한다면 연간 12만 명의 병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복무 단축으로 인해 부족해진 병력에 대한 대비책이나
또 부사관 등 보충병력 충원 시 발생하는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아울러 복무단축 시 예상되는 병사들의 숙련도와 전문성 하락도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모병제의 경우를 보면은 재원 조달 문제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력 30만 명을 모병으로 충당할 때 연 7조 원 이상이 추가 재정이 소요됩니다. 이 중 10만 명을 간부로 충하는 경우는 연 10조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끊임없는 위협을 가하는 북한을 고려한다면 사드 배치에 오락가락하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인해 국민 불안을 가중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문 전 대표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는 우리 머리 위에서 핵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방어수단으로 국가 생존과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안보만큼은 정파와 이념이 없고 오직 국익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대선 주자들은 표만 의식한 파퓰리즘 공약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켜낼 것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조선소에 근로자로 일하다가 실직한 청년이 막걸리를 한 병 훔치다가 경찰서에 인계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살림살이 정말 심각하고 일자리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노동개혁 입법들이라든지 민생 입법들이 전부 국회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에서는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고 또 항상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개혁 입법들이 국회에 계류됨으로 인해가지고 국회의 기본적인 본분과 정치인의 책임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정말 야당들이 말 그대로 행동으로 이러한 개혁 입법을 통과를 시켜서 우리 민생을 챙기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그런 노력에 야당이 대권 노름만 빠져 있을 것이 아니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역구가 경남인데 이번에 설 연휴 내려가 보니까 황교안 그 권한 대행에 대한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그 원인을 한 두세 가지로 이렇게 봤는데 첫째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탄핵 정국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정치권에 실망한 국민들이 좀 깨끗한 이미지의 어떤 그런 정치인을 찾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황교안 대행이 그동안에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맡아서 대가 없이 이렇게 치우고 있는 데 대한 신뢰감 이런 것들로 그 기대감이 아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황교안 현상은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보수 진영의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 새누리당을 발판으로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신뢰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